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사고 싶거나 원하는 차를 한번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그 정신승리랄까나 어떤 대리만족을 느껴보는 시간을 그런 비디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할 녀석은 아바스사에 나온 595 SS인데, 아바스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미니의 존 쿠퍼웍스가 있듯이 피아트 500에도 아바스라는 고성능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피아트 친케첸토를 매콤하게 튜닝한 595 얘를 저는 사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물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르자면은 아바스는 까를로 아바스라는 사람이 1949년에 만든 회사로 72년 정도 지난 역사가 아주 긴 회사인데, 이 사람이 별자리가 그 정갈 자리라고, 정갈 스콜피온, 내 왼손이 스콜피온이어가지고 얘네 엠블럼에도 정갈이 들어가는 게좀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빨리 갑시다. 10분 동영상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는 쿠페를 좋아하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 탈모 같은 경우는 싫어해가지고 쿠페로 2,800만 원부터네요. 센데. 그 베리에이션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95는 그냥 기본, 투리스모는 좀 편하면서 럭셔리하게, 컴피티치온에는 그 컴피티션을 이탈리아식으로 한 거라서 경쟁, 그래서 좋은 거고, SS는 영어로 SS를 이탈리아식으로 SS가 되는데, 그 SS는 슈퍼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슈퍼 섹시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옆에 야마 몬스터 이런 거는 한정판이고, 695는 되게 비싸요. 보시다시피 기본가가 4,900만 원이고, 얘까진 좀 너무 투어 멋진 것 같아서 SS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리터 터보 엔진에다가 180마력을 내고, 얘가 1톤이 좀 넘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상당히 잘 달리고 좋은 차예요. 이게 우리가 언어가 그나마 만만한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국 아니면 미국 걸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좀 늦어요, 업데이트가. 그래가지고 저는 영국 사이트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 알파 로메오라 그러면은, 알파 로메오 띄고 컨피규레이터라고 구글에 치면은, 영국 애들은 이걸 컨피규레이터라고 표시하더라고요, 주로. 영국계 자동적으로 뜨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원래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하드코어 버전이기 때문에 몇개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차는 빨간색. 오늘 제 옷도 공교롭게도 빨간색이네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휠은 17인치가 기본 수용되고요. 스포크 이렇게 많은 거 약간 징그러워서 싫어서, 그리고 시커먼 거보다는 밝은 색이 좋아서 이거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금도 없고. 인테리어도 고를 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아요. 뭐라 그래, 패키지가 적용된 거라서. 이게 좀 딜레마거든요. 카본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런 부분이랑 다 이렇게 카본 무늬가 되고,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칠해지는데, 그건 좋은데, 280만 원 주고 할수 있는데, 그걸 하면 브렘보 브레이크를 못 넣어요. 그래서 저는 성능 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51만 원에 브렘보 브레이크를 해준다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옵션 오디오, 비츠 오디오를 350파운드를 하면은, 이게 얼마죠? 한국돈으로 하면 55만 원인데, 이거 변환되는 거는 여러분이 쓰시는 브라우저에서 익스텐션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환율을 변환을 실시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 설치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비츠 오디오, 애플이 인수한 거죠.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55만 원이에요. 와, 오디오가 브렘보보다 비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없으면은 뭐 해서 넣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제가 포르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 PCCB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퍼포먼스적인 차이는 없지만, 노란색으로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잘설것 같은 기분이. 자, MTA 기어박스는,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이름인데, 매뉴얼 트랜스미션 오토매틱이에요.
헐, 뭐지 그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동기인데 절대 안 하죠. 210만 원이나 주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썬루프 절대 안 합니다. 100만 원 주고. 담배 안 피니까 이건 안 하고. 그리고 코니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네요. 사실 저는 코니 서스펜션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걸로 봐서는 LSD도 기본 적용입니다. LSD라고 해서 혹시 뭐 마약을 기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겠죠? 헤드라이트가 제논이에요. 바이젠도 아니고 그냥 제논. 이거 할로겐인가요? 110만 원 주고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게 더 클래식하고 예쁜 것 같아서. 그리고 그비올때 센서 그게 150파운드면 빨리 안 되죠. 24만 원인데 아 그냥 제가 키고 말지 이걸 24만 원 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 보면은 그래서 대시보드가 리밋 하잖아요. 그래서 750파운드를 120만 원 넣으면은 꾸며주는데 이걸 안 넣으면 중고차가 안 팔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에 카본 사이드 미러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앞에 프론트 립 이런 거는 아마 안될 거예요. 옵션이 이상하게 있어서 뭔가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라포비치 티타늄 이거 꼭 해야죠. 이것도 안 하면 아마 중고차가 안 팔릴 거예요. 그리고 시트벨트 색을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 차도 시트벨트가 빨간색인데 이거 안 하면은 굉장히 손에,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이게 24만 원인데 볼 때마다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사람 태울 때마다 이렇게 막 기부스하게 되는 무게 이렇게 좋아 그런 거라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옆에 스트라이프 넣는 것도 이게 있으면은 차의 성격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데 기본으로 돼 있네요. 하얀색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하면은 뭔가가 취소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MTA라니까 안 하나 상관없고. 다 됐네요 그러면은. 자 시간도 3분 남았으니까 그걸 봅시다. 28,610 파운드래요. 4,5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미니쿠퍼 S랑, 그러니까 물론 수입을 하면 더 비싸지겠지만 이 가격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니쿠퍼 S랑 경쟁 안 해도 될 텐데 무조건 저는 이거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크기도 너무 작고 이게 그 유럽 엔캡 기준으로 보면 A클래스 차가 되거든요. A클래스면은 뭐라 그러냐면 르노 클리오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런 거를 4,5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수동 자동으로 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수동은 사람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차도 작고 수동이고 인지도도 낮고 그런 차를 4,500만 원에 팔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한번 사보는 대리만족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얘가 180마력에 1,070kg이거든요. 건조 중량이.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죠. 제가 옛날 미니쿠퍼 탔을 때도 그게 170마력에 한 1.2톤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되게 경쾌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뒤에 아크라포비치도 들어가고 브렘보 브레이크도 들어가고 이 정도 패키징에 4,500만 원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한국에선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바스가 일본에는 있거든요. 아바스 재팬이. 그래서 걔네들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가지고 그뭐 운전의 드라이빙 번호 다노시사 해가지고 막 운전의 즐거움 같은 것도 여성 드라이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던데 좀 부럽습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그 열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뭐 도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꽤 많더라고요. 아바스 그 대리점이. 그런 거 보면은 참 부러워요. 제가 옛날에 후쿠오카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후쿠오카에도 로버 미니, 클래식 미니 파는 매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15초 남았네요 지금. 이번에는 이런 기회를 가져봤고 다음에도 또 다음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